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그 반대 분위기 속에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늘 좀 빠진 거죠. 재차 크로스에 다시 한번 마이스비. 오른발 슛. 기성용이 또 해냅니다. 기성용이 득점. 1대0 FC 서울.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기성용 선수가 머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슈팅을 때렸고 굴절이 됐어요. 지금 이게 김지환 선수예요. 맞습니다. 높여서 들어가는데요. 중앙쪽으로 내주면서 기성용! 역전골이 나오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위치로 왼발로 슈팅을 때리는 기로 팔로 세비치 넘겨주고 기성용 때릴 수 있어요. 오른발 세치 기성용의 동점골이야. 와 정말 기성용 선수판이요. 세 경기 연속골 최초로 기록합니다. 세치가 기성용에게 전달했고요. 이걸 이걸 교체로 부상 염려 때문에 교체로 빠지기도 한 이 기성용의 패스가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방이 넘어 드롭볼을 볼이 넘어왔을 때 선수를 놓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거든요. 황수입니다. 자기가 떨어뜨리니까 열심히 수비하려다가 실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패스미스가 나오면 바로 수원 FC가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아주 기동력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었고요. 기성용은 다시 한번 왼쪽으로 패스가 좋았고 수비수와 1대1이다 보니까 수비는 뒷걸 수비는 없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성용이 네. 이번엔 오른쪽을 선택해서 큰 붙지름 두 팀이고요. 그러나 그 빈도수는 서울이 많습니다. 원터치로 연결되는 수가 아주 깔끔하게 공을 네. 빼냈습니다. 자 왼쪽 크게 봤는데요. 기성용의 킥인데요. 롱킥이 다시 끊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절묘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볼이 지금도 네. 결과적으로는 기성용 자로 뿌려주는 연결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방금 나성호 다시 들어갑니다. 나성호 자 지금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성용 돌아서는 FC 서울 길게 박경민 쪽으로 길게 배달됐습니다만 맞고 수원 삼성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왼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김영광 골키퍼도 정말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냥 원스텝 잡고 마음 먹고
그냥 임팩트만 강하게 실었는데 볼이 쭉 살아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방향 바꿔서 중앙으로 볼 갑니다. 여기서 아 여기서 다시 한번 기성용 걸치게 막아내는 것만 다시 한번 하면서 기성용이 굴렸어요. 살짝 겹쳤는데 볼이 이제 기습니다. 바로 한 번에 띄웁니다. 쭈루쭈루 헤딩 경합 흐름하고 기성용 자 펀칭 후에 이 터치 보세요. 이 터치 후에 제대로 우와. 갖다 놓고 캠퍼런 슈팅. 속도가 아, 완벽한 레이저가 날아갔는데요. 노동건 키퍼가 왼쪽. 기성용. 기성용. 오. 살짝 비켜 나갑니다. 외심의 오른발 슈팅 기성용. 못하면서 아쉽게 빗나갔네요. 그래서 날카롭게 오른발 슈팅기로 때려봤던. 여기서 이제 수비병 오른쪽으로. 자 뒤로 연결. 자, 기성용. 기성용 잡고. 자, 기성용. 계속 들어오는 박스 안쪽 꺾어주면 중앙에서 원세 팔죠! 역바담이 위에 두 선수를 여기서 잘 제쳐냈고요. 네. 네, 크로스 이후에 박종 선수가 박스 안에 자리 잡으면서 잘 돌리고 아, 이거는 아쉽죠. 너무 아쉽죠. 정말 많이 아쉽죠. 네. 잡힌 게 풀어놨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관중들이 편하게는 되지 않고 있어요. 허유리 볼을 네. 지켜주지 못했고요. 자, 오스마가 볼을 빼고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더 빠르게 다시 공격 방향 전환 해주고 있는 기성용 오배고 있습니다. 기성용 뭔가 빙글빙글 돌면서 네. 네. 아, 마무리까지는 정확하게 발표되지 못했네요. 기성용 칼로스 올라오는데요. 가운데로 넘기고 밀리치 태클로 기성용이 중앙쪽 랜디안 조상준 선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나상호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또 득골이라는 득점도 지난 경기 한 점 넣고 올려주면 중앙에서 볼 태워놓고 돌아서지 못하게 일단 마크를 잘해주고 있는데요. 기성용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김민호 제리치 자 제리치가 묵직하게 끌고 올라가는 뒤에서 기성용 적극적인 수비.